뜬금포 초대석. 웬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여름이 오는 소리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매미 소리, 모기 소리, 후두둑 떨어지는 장맛비 소리. 전 이분들의 음악 소리가 생각납니다. 뜨거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그녀들, 태양처럼 화끈한 그녀들, 바다처럼 시원시원한 그녀들, 믿고 듣는 시스타 보라, 효린, 소유 다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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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12년에 완전체로 출연하고 정말 오랜만에. 12년. 네, 기억나요 진짜. 아, 그때 저희 저기 안에 맞아 녹음이었어. 네, 녹음했었어. 네. 저희가 라디오를 진짜 안 했었나 봐요. 그 동안. 그 안 왔어요. 그러게요. 그래요. 우리 한 분 한 분, 제 리폰 분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스타의 다솜입니다. 효리 씨가 지금 오늘 안에 할 수 있어요. 야, 너네 빨리 해. 나 오늘 안 되니까. 자, 그리고 화장을 하는 순서대로 할게요. 그러면 예, 예. 아, 다솜이가 했으니까 이미. 네, 안녕하세요. 시스타 효린입니다. 효리 씨.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시스타의 소희입니다. 아,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스타의 보라입니다. 아니, 혼자 왜 화장을 안 했어요? 화장을 안 했어요. 집에 가서 네. 아주 깨끗하게 씻고 나왔는데, 그래서 예의상 입술만 빨갛게 하고 나왔는데, 아유. 아니, 피부가 너무 좋아요. 아니, 저는 좋아요. 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줄 알았어요. 아, 오늘? 네, 그래서 보이는 아, 오늘 라디오가. 나오는데.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다 하고 집에서 깨끗이 씻었는데 보이는 라디오인 거예요. 예, 깜짝 놀랐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아, 근데 너무 이쁘시고, 두 분은. 아,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네. 아, 두 분은 있었어요. 네. 갔다 왔어요. 아. 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나도 지우고 싶어. 자, 와, 대박 시스타다, 이유선 씨. 그리고 뮤직뱅크 1위 축하합니다! 시스타다, 미유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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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그럼 1위 하신 거예요? 예. 아니, 제가 오늘 일본에서 입국을 했는데. 아, 오늘 시스타 노래 들으면서 일어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쉽게 들으면서. 아, 감사합니다. 아, 기분이 좋은데요. 언니들 뮤뱅 1위 축하해요. 박진숙 씨도 그렇고 서현석 씨도 뮤뱅 1위 축하드려요 하셨고, 아, 시스타당 사랑함 하신 김서현 씨 하셨고요. 야, 이번 그 시스타 티저 사진부터 너무너무 설레고 엄청 기다렸어요. 다가오는 여름 시스타 언니들처럼 누구나 남부러워할 몸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나래 씨가 보내주시고요. 열심히 먹고 운동할 땐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야, 저한테 이렇게 CD를 주셨는데 네. 이 누군가요? 소유야. 소유야. 아, 소유 씨. 네. 또 열면 또 난리 나. 에오, 이게 또. 아유, 나 너무 아저씨 같나? 자, 이렇게. 아, CD도 저한테 이렇게 사인해서 주셨고요. 자, 우리 뜬금포 초대석으로 네.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컨셉이 좀 있죠? 네, 네. 좀 안내할 거 네, 알려주세요. 네, 요즘 시험 기간이라 공부에 지친 학생분들,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돼서 속상하신 아이고, 분들, 이런저런 고민으로 머리 싸매고 계신 분들 등등 고민이 많은 슈키라 가족들을 위해 시스타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요! 당당한 언니들의 고민 상담소. 네, 저희가 또 평소에 시원시원하고 털털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저희 시스타가 오늘 여러분들의 언니가 되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치킨을 먹을까요? 말까요? 아, 아, 앞머리를 자를까 말까? 뭐 이런 사소한 고민도 너무 좋고요. 백수 생활만 2년째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뭐 또는 친구의 전 남친이 자꾸 저한테 연락해요. 이런 남자는 버려버리세요. 이런 거 재밌다. 네. 네. 이렇게 어디서도 털어놓지 못하는 진지한 고민도 땡큐입니다. 네,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연애, 사회생활, 패션, 다이어트 등등 장르, 형식, 내용 상관없이 전부 다 환영합니다. 아, 잘 읽는다 아주. 예. 아니, 근데 나 뮤직뱅크 네.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보라 씨가 이렇게 하는데. 예. 자, 아유, 먼저, 쉐킷이 1위를 했고요. 네, 아. 오늘 처음 1위였어요? 아니요, 어제도 했는데. 아, 어제도 했었고. 근데 어제는 이제 무대에서 직접 받지 못해가지고, 조금, 아, 이런. 또 뮤직뱅크에서 받는 게 더 좋죠. 아, 아닌가? 아, 저는 맞아요. 맞죠? 네.
다 좋죠. 다 좋아 사실은. 아, 헬멧 1위 공략 봤는데 너무 웃겼어요. 최선호 씨. 이게 뭐죠? 저희가 1위 공략을 좀 약간 재밌고 좀 코믹스러운 모습을 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1위 공약을 헬멧을 쓰고 쉐키 무대를 보여드리겠다라는 아. 공약을 걸었었는데 제가 못 썼어요. 아 근데 아니, 방송이 뒤에가 이제 너무 짧게 아, 남아서 진짜. 저희가 쓰자마자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그걸 쓰고 쉐키 춤을 춰야지 더 재밌는 재밌고 약간 자 밖에 지금 매니저님 혹시 헬멧 갖고 있으면요. 없습니다 지금. 갖고 들어와 주시고요. 지금 없으시죠? 예, 예. 한 시간 내내 헬멧 쓰고 할 수도 아, 있고요. 예, 예, 예. 네. 아니 근데 쉐키 말고도 다른 곡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앨범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께. 네. 어떤 곡들이 있나요? 네, 제가 앨범 소개 담당인데요. 다섯 시. 앨범 소개 담당은 또 어. 아, 쉐이키, 아, 이번 쉐이키 소개 담당인데요. 예, 예, 예. 네, 저희 쉐이킷은요 여름에 걸맞는 청량한 리듬감이 돋보이는 곡이고요. 강렬한 브라스와 중독적인 후크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입니다. 다 외웠어요. 네. 아, 그리고 저희 잘했다. 예. 저희 앨범에는 또 애처럼 굴지마라는 곡이 있는데 보라 언니가 처음으로 랩메이킹에 도전한 곡이고 기리보이씨랑 기리보이씨가 픽처링을 네. 도와주셨고 또 나쁜놈이라는 곡도 있는데 이제 그 곡도 매드클란 오빠가 와우. 픽처링 도와주셨고 또 고업이라는 곡이랑 그다음에 굿타임이랑 네. 곡까지 이렇게 해서 다섯 곡이 수록곡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근데? 저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좋아해 좋아해. 아, 제 눈을 이렇게 이제, 보고서 네. 이제 끝날 때까지 얼굴이 빨개지게 언니가 네.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네, 부끄러움이 많아요. 되게 이뻐졌다. 그쵸. 원래 이뻤지만 오 진짜 예쁜데요? 왜 이뻐져서 왜 거세요? 아니 아니 진짜 이뻐요. 거세요. 넘치도 아니고 거세요. 자 그리고 아. 6월 4일날 데뷔 5주년이었어요. 네. 아. 오빠는 몇 년 되셨어요? 10년? 네, 그 정도 되고. 네. 두 배다, 두 배. 두 배죠. 네. 아 근데 어쨌든 5주년 벌써 이렇게 됐군요. 네, 저희도 깜빡 이렇게 훅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오빠 같이 있으니까 기억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야? 저희 푸시푸시 데뷔 무대 때 푸시푸시 예, 예. 이제 드라이 리허설 하고 있는데 그때 슈퍼주니어 오빠 분들이 저희 뒤 뭐 이렇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나와 계셨어요 몇 예, 분이 예. 그 저희 끝났는데 진짜 되게 크게 박수 쳐주셔가지고 예. 막 되게 기분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 데뷔하는 날 네. 맞아요. 데뷔하는 날 슈퍼주니어 선배님들께서 저희가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아, 저희 맞아, 드라이를 맞아. 구경하러 오셨다고 전 들었었는데 예 맞아요 맞아요. 참인가요? 아니 진짜로 너무 아~ 잘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근데 사실 데뷔 때랑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게 그때도 너무 잘했고 에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도 너무 잘 그때 똑같이 안 늙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시스타도 그렇고 네네네. 그렇게 안 늙을까요 우리? 너무 안 늙었다 생각하세요 우리 이렇게 가자. 예, 예, 예. 우리 또 10년 5년인데. 예, 예. 네. 우리 다 세븐틴 온단 말이야. 아, 네. 맞아요. 어리다, 어리다. 어린 애들 온단 말이야. 13명이 온대. 아. 네. 자, 아무튼 우리 네. 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바로 자,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원샷 인터뷰! 자, 제가 질문 안 하고요. 네. 우리 한 분이 이쪽 제 옆으로 와 주시고 네. 나머지 세 분이 DJ가 돼서 막 질문을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라 씨부터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라 씨 제 옆으로 와 주시고요. 네. 저희가 질문하라는 거죠. 네, 한 분씩 네.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거 여기 원고에 있는 거 참고하셔도 네. 좋고 네. 아니어도 좋고요. 이 자리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네. 약간 DJ 같죠. 거침 네. 없을 것 같은데. 아, 나 그러면 그동안 물어보고 싶었던 거 다 물어볼 거야. 좋아 좋아 좋아. 네. 자 우리 그럼 다솜 씨부터 가볼까요? 어, 아니 생각할 시간이 아 예예. 예. 그러면 효린 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씨 준비됐죠? 어 네. 네. 가세요. 요즘 나이 들어서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고 언제 제일 힘드세요, 보라 씨는? 아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 네 이제 스케줄이 끝나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까 피로가 좀 몰려오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빨리 잠을 자고 싶긴 또 하고. 아. 네, 아, 좀 수면 부족이 생기면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질문 가도 될까요? 네. 1년만 넘게 뮤직뱅크 MC셨잖아요. 네. 솔직하게 네. MC가 지금 바뀌셨잖아요. 네, 네. 아이린 씨랑 곽보검 씨로 네, 네. 뮤직뱅크 챙겨보시나요? 어, 첫 방 때는 해외에서 봤어요. 해외에 있었는데 저희 해외에 있었어요? 네 그때 저희가 해외에서 볼 정도로 아니 와. 그때는 뮤직뱅크가 본방 시간이 지나고서 해외에는 나오거든요. 한 저녁 12시쯤 이렇게 나오는데 우연찮게 TV를 틀었는데 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집에서 본방을 또 사수했어요. 아~ 네. 왜 본방 사수하셨어요? 근데 항상 뮤직뱅크를 제가 했었어가지고 1년만 넘게 했으니까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금요일 그 시간에면 그걸 하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에는 뭔가 그걸 뮤직뱅크를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라 씨 목소리는 그냥 뮤직뱅크 딱 MC 목소리인데. 아 그래요? 네. 1년 반 동안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직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MC 톤이 하이잖아요. 네. 하이. 바뀌었구나. 네, 바뀌었어요. 4월에 바뀌었어요. 많이 울었죠? 예, 좀 씁쓸하면서 시원하더라고요. 저도 언니가 MC일 때가 너무 좋았던 게 저희 이제 방송하러 시스타로 예. 방송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대기실도 있고 MC 대기실이 있어. 대기실 두 개란 말이에요. 맞아. 그게 너무 좋았는데. 대기실 두 개라서 넓게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저씨, 아저씨. 저는 원고에 있는 걸 하지 않겠습니다. 좋았어. 다시 태어난다면 저희 세 명 중에 누구로 태어나시고 싶어요? 다시 태어난다면요? 네. 만약에 언니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딱 한 명만? 딱 한 명만. 아니면 질문을 조금 뒤틀어서 네. 난 얘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아니 그거 말고. 그게 더 좋아요. 아, 그거 자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걸이다 보니까 아니 질문인가 봐요. 아니 아니. 아, 얘로 고르기 쉽지 않다. 아, 얘로 태어나고 싶다 하면 안 돼요? 아 예예예. 예, 예. 네. 태어나고 싶다. 네. 네. 셋째 고르면 저 효린이요. 왜요 왜요? 저는 보컬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 효린 양처럼 저렇게 노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랑 약간 성격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아예 반대죠. 네. 반대 어떻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러 왔네요. 내가 완전 정반대인가? 완전 정반대예요. 약간 이 중에서 제일 따지자면. 네. 네, 그래서 효린 양은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 딱 싫다, 이거 좋으면 좋다 딱 얘기하는 스타일은 저는 싫어도 아 예. 약간 이런 성격이 저는 좀 불편하거든요. 아 예 이런데 표정이 드러나. 그게 예전에는 표정이 안 드러났었는데 예, 예. 요즘에는 약간 힘들면 요즘에는 약간 드러나더라고요. 드러나고 네. 그런 변화에 좀 변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뭔가 즉흥적으로 약간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효린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어. 예스. 자, 효린 씨한테 질문을 네. 그 우리 보라 씨부터 네? 저 약간 마음을 다잡을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자, 그럼 다솜 씨가 가볼까요? 네. 그럼 저 또 질문하겠습니다. 완전 예. 떨려요, 저기가. 저는 원고에 아니요, 원고에 있지 않은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 물놀이를 갔어요. 네. 저희가 물에 빠졌어. 세 명 중에 누구를 구할 거예요? 제가 먼저 빠질 것 같은데. 아니, 한 명밖에 구하지 못해요. 한 명밖에 구하지 못해요. 가정을 하는 거죠. 아, 효린 씨가 수영을 뭐 잘한다고 언니, 생각했을 때. 살려주세요! 하늘나! 언니! 난 말 못하고 물 먹고 있어요. 언니! 저 셋 다 안 구할 것 같은데요? 그래. 매정한 여자네. 네. 공평하네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물 한번 빠져봤잖아요. 아, 빠져봤어요? 제가 예. 러빙유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하와이 갔을 때 예예. 제가 물에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예. 제가 멤버들이 키가 가장 작아요. 아. 근데 이제 키 큰 동생들 둘이서 막 물속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신나가지고 막 따라 들어가는데 전 키가 작으니까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한번 그때 진짜 죽을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구해줬나요? 그래서 그때 구해줘야 저는 뒤에서 언니의 등을 발로 찼고요. 다솜이는 대로 가라고. 다솜이는 언니를 당겨줬는데 언니가 물을 먹으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다솜이가 제 배를 다 긁어놨어. 물 밖으로 나오니까 배 손톱 자국이 이렇게. 진짜로? 네. 아 제가 그때 감정을 알다 보니까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거기서 도망 나올 것 같아요. 그치. 안 구해주고. 진짜 이 손톱 보니까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가짜인가요? 진짜인가요? 진짜예요. 이거 되게 무섭네요. 예. 또 네. 우리 소유 씨. 우리 효린 씨한테 질문할 게 없나요? 왜 자꾸 저를 그렇게 이제 한 달간 저를 안 괴롭히실 혹시 의향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 네. 그러면은 그거에 붙여서 제가 비슷한 질문인데 제가 맨날 초딩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놀리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집착도 심하고 이렇게 끈질겨요? 제가 남자한테는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좀 그러지 마세요. 네. 남자한테 그런 게 없는데 뭔가 친구나 네. 약간 저랑 친한 사람들 내 사람들 예. 약간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아끼고 막 사랑하는 걸 그 사람들한테 다 표현하다 보니까 괴롭히는 걸로 표현을 약간 네, 약간 좀 그런 게 좀 네.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면? 근데 그게 있어요. 언니가 자기보다 나이가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막 어쩌라고 이렇게는 하지만 되게 예. 잘 챙겨줘요.
근데 저는 언니보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놀려요. 아, 그런 식으로. 네, 얘가 싫어하는 거 놀려요. 안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해요. 여기 점 있으면 점 띵동 띵동 에이 뭐 뾰루지 나면 딱딱딱딱 사람도 있으면 소 여기 뾰루지 났어요. 막 이런 소리 지르고. 진짜 엄청난 장난이에요. 똑같이 해요, 그러면. 제가 하면요. 해라? 난 맞아?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러고. 똑같이 해도 저 여기 뾰루지 났는데요? 그 이런 스타일 그 놀리는 게 재밌어서 놀리는 거예요, 소유가. 아, 리액션이 좋네. 네, 리액션이 놀리면 재밌는 스타일. 맞아. 저 아유. 아유. 자, 그러면 우리 네. 소유 씨 저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자, 우리 소유 씨가 또 썸으로 네. 많은 돈을 또 벌었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 또 질문해 주시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예. 가슴이 아까 질문했구나. 저희 몰래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두셨나요? 몰래? 네. 몰래 모으진 않았는데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건 당신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제가 돈을 엄청 모았다 이것까진 예. 아니고 아무래도 저희가 바쁜 스케줄이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직업이 프리랜서 직업이고 그치. 일정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게 있는데 이제 엄마와 함께 모으는 또 돈이 있고 저 혼자 엄마 몰래 또 모으는 돈이 있어요. 아, 이거 듣고 엄마가 아시겠다. 아, 엄마 알고 계시죠. 근데 아, 액수를 모르고 계세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그걸로 이제 뭐 펀드 액수가 얼마인가 여기다 잠깐만 써줄 수 있나요? 제가 써드릴게요. 아니, 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네. 그게 잠깐만. 있잖아요. 쓰고선 얘기해요. 대략적으로. 아, 싫어요. 대략적으로 얘기할까봐. 아, 그게 아니라 예, 예. 저희 그 실현자 협회로 들어오는 소소한 게 있잖아요. 근데 쏠쏠하죠. 저는 그거를 그냥 안 건드리고 어떻게 저래? 진짜? 5년 동안 그거를 뭐 제가 이제 다른 용돈에 네, 한 번 여행 갈 때 그냥 잠깐 쓰고 다시 채워놓고 그냥 그거는 조금 모아뒀다가 나중에 제가 뭔가를 할 때 예. 엄마한테 허락받지 않고 좀 뭔가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게 한 달에 한 1억씩 들어오잖아요. 아니, 예. 예. 저 얼마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빠는 그럴 수 있어요. 오빠는 이렇게 들어오시나 보다. 저희는 아닙니다. 그게 한 1억, 2억 이렇게 아니. 들어온다는. 슈퍼주니어 오빠들만 아니에요. 그런 저희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 3개월인가요?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절대 그런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아닙니다. 오빠 이거 기사나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다시 올 거예요. 잠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될 때가 언젠가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할 때요? 네. 없는데. 이거 오늘 안에 아니요. 못 들을 것 있을 거예요. 예쁘다고 생각할 있을 때요? 거예요. 네. 저희가 진한 화장했다고 화장 딱 바로 지었을 때 뭔가? 그럼 생얼에 자신이 딱. 확. 아니 생얼에 자신이라기보다는 아니 그게 있어요. 제가 원래 저희 시스타가 진한 화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 제가 이제 다른 뷰티 프로그램 MC를 하면서 화장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라인도 안 그리고 이러니까 연한 화장을 또 하다 보니까 진한 화장을 제 모습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화장하고 집에서 딱 지웠을 때 아주 잠깐 0.1초 정도 이뻐 보여요. 아, 뷰티 MC 그거 하고 있죠? 네네네. 어때요? 어떠냐고요? 네, 재밌어요? 솔직히 이렇게 뭔가 알아가는 거에 있어서 뭔가 신기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다른 장르라 조금은 어렵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뻐졌나? 이 화장 기술이 또.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뷰티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원래? 그리고 네. 관리도 정말 잘하고 예. 관리, 뷰티 이런 거는 저희 4명 중에 제일 잘해요. 관리 좀 비법 좀 알려주세요. 피부 관리법 이런 거. 피부요? 예. 아, 근데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근데 저 혼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죠? 괜찮아요. 제가 원래 피부가 진짜 난다 이거. 한 달에 1억씩 들어오는데. 아니 아니라 실현자만. 저도 원래 막 피부가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 다 피부가 진짜 좋아요. 멤버들 다. 예.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진짜 좋아요. 근데 진짜. 네, 피부가 어느 순간 조금 면역을 잃고 트러블이 굉장히 잘 올라온 피부로 살짝 변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비싼 화장품을 바꾸는 거. 그리고 피부과를 굉장히 많이 가는 건데 네. 그게 진짜 안 좋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피부과를 너무 많이 간다기보단 그냥 일주일에 두 번? 맞아, 피부과 자주 가는 거 맞죠? 딱 정해놓고 왜냐면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해주면 얘네도 영양을 흡수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괜찮나요? 아이, 그건 괜찮아요? 네, 그쵸. 저 1년에 한 번 가는데 멤버들 진짜 안 가요. 아, 당신. 저 안 가는데. 여러분들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3년 됐지 안 간지? 안 다녀요? 네. 아예 안 다녀요, 멤버들은. 야. 저 1년에 한번 그냥 어쩌다 기분 좋으면 가는데 괜찮나요?
아, 뭐 자기 마음이죠 뭐. 네. 네. 그리고 이제 언니 돈이 아까워서 안 가. 화장품은 아니, 웬만하면 네. 난 돈이 아까워서 안 가. 화장품은 보통 좀 향이 강한 것보다는 좀 향이 없는 걸 쓰시는 게 피부 자극이 좋습니다.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소유의 뷰티 아니, 코너였고요. 여기 댓글에 진짜로 믿으세요. 한 달에 1억. 아, 1억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다솜 씨 모십니다. 나 큰일 났어, 진짜. 자, 이따 다솜이 1억 아니에요, 진짜. 자, 우리 다솜 씨는 아니에요. 이제 시스타의 브레인으로 예. 굉장한데 이것도 한번 받아주세요. 소유 씨가. 네? 다솜 씨에 대한 궁금. 아, 막둥이 왔또. 막둥이. 어, 그러면 이런 거 여기 없는 거 네. 하셔도 돼요. 네. 아, 막내가 요즘 예, 예. 감수성이 감수성이요? 어떻게 속성낸 아, 제가 거죠? 코가 막혔잖아요. 네. 감수성이 다솜 양이 요즘에 뭔가 성인이 됐잖아요. 예. 이제 다솜 양이 23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인의 향기가 나면서 좀 감정이 많이 뭐라 그래야 되죠? 감수성이 풍부한 것 같은데. 다솜 씨가 벌써 23이에요. 네. 밤에 가끔씩 이런 노래 들으면 뭔가 감성 폭발할 것 같다 이런 노래 있나요? 어, 저 있어요. 그 여기까지가 김광진 씨. 네, 김광석 씨의 편지. 김광진 씨의 아, 편지. 우울해. 네. 김광진 씨의 편지. 편지. 저는 그 노래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왜 저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근데 그 노래 자체가 뭔가 아니, 그런 네, 멜로디긴 하죠. 하죠. 그 가사를 네. 곱씹어 보시면 이유를 알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인터뷰. 왜냐면 너무 예. 너무 서로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궁금한 게 없어요. 안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게 없으니까. 그냥 예.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걸 우리가 대신 물어준다고 물어봐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솜 씨 보낼까요, 절로? 아니 아니요. 그러면은 저는 다솜 마지막으로. 씨가 예. 마지막으로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또 노래 들어야 돼가지고. 프리니 씨가 해요 그럼. 너무 어려워요. 다솜 씨는 자꾸. 네. 가끔 자신이 안 이쁘다 안 이쁘다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희 앞에서? 저 진짜로 막 여기도 이상하고 저기도 이상하다라고 네. 막 네. 하는 거예요? 진짜로 거울을 볼 때 여기도 이상하고 저기도 이상해요. 어디가 이상해요? 네? 딱 봤을 때.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만 볼까 봐. 아, 맞아 맞아. 그런 거였어. 네. 아, 사실 저는 제 외모에 컴플렉스 되게 많아요. 막 맨날 저보고 막 머리숱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막 그런 것도 막 다른 다솜이 머리숱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머리숱만 보이는 것 같아. 아니 다솜양이 이마가 좀 넓은데 저희 그 이마 넓은데? 근데 이게 예쁜 넓어? 이마거든요. 여자 이마가 여자도 넓어야 돼요. 이마 넓어야 예뻐. 요 정도 이마가 돼야 되는데 약간 다솜양 스스로는 이게 약간 되게 여기만 보이나 봐요. 볼록해서 되게 이쁜데. 네, 그래서 모니터 할 때도 아, 내 이마 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다솜이 이마가 한 번도 눈에 띄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곳만 먼저 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예쁘다 이쁘다 해주거든요. 이뻐요. 이상하면 그래도,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저희는. 그래도 언니들이 저한테 예쁘다는 말을 많이 해줘서 정말. 그나마 뭐지? 좀 그러니까 시세 맞나요? 막 다솜이한테? 절대 맞아요. 그 부럽지. 네, 맞아요. 엄청 예쁘지. 이러고. 생긴 게 다른 거 어떡해요. 그래서 약간 그냥 뭐 하면 저희는 막내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막 그걸 뭐라지? 자만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당당하게 막 약간 좀 얼굴에 좀 자신감도 느끼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는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맞아. 우리 소심해졌어. 그러니까 잘난 척 안 하는구나. 알겠지? 그냥 울지 말고 우유로 아니, 우유로. 아니 우는 게 아니라 원래 좀 눈에 눈물이 많아요. 작가 언니가 다솜이야 우는 거 아니죠? 아니 근데 되게 착하네. 막내가 착해. 우리 막내랑 다르네. 막내 누구시죠? 규현 오빠. 규현 오빠. 규현이도 있고 우리 M에선 헨리도 있고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들이거든요. 규현 오빠가 효린 언니랑 똑같더라고요. 놀리는 거 엄청 좋아하죠.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시스타의 오늘 1위 한 곡이죠. 쉐킷 듣고 올게요. 쉐킷 듣고 왔습니다. 시스타의 노래. 자 이번에는요 우리 시스타와 함께하는 당당한 언니들의 고민 상담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도 많이 고민 사연이 도착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도
받아봤습니다. 야, 굉장히 많은데 아까 뭐였지? 연애에서 날 할래 막 했던 분이 아, 다솜이요. 다솜 씨가 네. 자 그러면 연애 어디 연애가 어디 있어? 아, 첫 번째가 연애. 강지혜 씨가요. 남자친구와 사귄 지 100일 됐는데요. 남자친구가 진도를 안 나가요. 아. 남자친구가 저보다 한 살 연하긴 한데 여태 뽀뽀 진짜 키스도 아니고 뽀뽀만 했고요. 만나면 스킨십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스킨십 할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데 남자친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먼저 다가가고 싶지만 저도 첫 연애라 모르겠네요. 혼전 순결자이신가?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 생각했어 지금 다솜 씨가 아 이걸 딱 듣는데 반대로 여자분이 스킨십 할 마음이 없는데 남자분만 너무 스킨십 할 마음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요게 낫다? 네. 그래서 괜찮다? 아니, 이 여자는 네. 남자의 스킨십을 같이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요,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데 남자가 안 받아준다는 거지.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먼저 하고 싶은데 자기도 연애 초반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송해요. 그냥 뭔가 은근슬쩍 뭔가 티를 내면 되지 않을까요? 언제를 아니면, 줘라. 아니면 그냥 약간 귀엽게 아 귀엽게 같이 있는데 얘기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톡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톡톡으로? 톡은 톡톡으로 아니 뽀뽀하자 이렇게 아 뽀뽀는 한대요. 그러니까 뭐 귀엽게 아니면 키스하자 키스하자 이렇게 키스 한번 하자 뭐 이렇게 그냥 귀엽게 얘기하면 남자가 뭔가 해본 것 같은데 뭔가 남자가 네. 그 귀여움에 약간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남자친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남자친구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서 그런 거 같아요. 그거 아니면 잘 모르는 거야. 나이를 써주셨으면 뭔가 더 확실하게 나이가 좀 이렇게 했는데 중학생 분이실 수도 있고 저도 만약에 한 20살 초반대라고 하면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라. 네, 만약에 뭐 문자 메시지나 뭐 같이 있는데 뭐 귀엽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말하기가 뭔가 애매하고 그러면 문자로? 내가 너한테 문자를 보냈으니까 보라고. 아니면 이렇게 나랑 키스할래? 이렇게 딱 보내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 근데 뭔가 여자가 씨는 지금 아니, 뭔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약간 아니, 표정이 뭔가 여자가 남자한테 그렇게 했을 때 남자는 그러니까. 되게 말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남자는 되게 귀엽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귀엽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오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막 이걸로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요. 난 좀 느끼할 것 같아. 내가 남자라면. 에. 근데 언니 다 느끼하잖아. 너네 초면은 저 근데 그래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상상했을 때 좀 좋을 것 같지 않나? 그 반대라면 그 반대로 남자가 한다면 남자가 문자로 그건 좀 싫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잠깐만. 오마이갓. 이마 잡는다. 아, 효리 씨 미안해요. 이마 잡는다. 그러니까 이거지. 스트레스 받을 뻔했어. 여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귀여워 보일 수 있는데 왠지 남자가 여자니까 이거는 괜찮다. 네. 근데 만약에 귀여울 것 같아요. 여자가 그런 스킨십을 약간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치, 남자가 이렇게 그냥 막 들이대도 좀 싫을 수도 있는데 자 지혜씨 들었죠? 우리 시스타 언니들이 문자로 우리 키스할래? 이렇게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자 윤송이씨가 아빠가 너무 보수적이셔서 엄마랑 상의하에 아빠 몰래 엄마랑 상의하에 아빠 몰래 쌍수를 했어요. 어머. 어떻게 말씀드리면 아빠의 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아빠가 보수적이셔가지고 말을 이런 걸 싫어하시는 거야. 엄마랑만 얘기를 해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눈을 봐야 되는데 아빠의 저 외국어 했나요? 아니. 아빠의 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냐는 그런 말이죠. 그냥 빨리 혼나세요.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그치? 그냥 얘기를 빨리 해라. 네. 그냥 얼굴 보여주시면 될 건데. 아니면은 붓기가 다 빠지고 나서 집에 들어가세요. 아, 붓기가 빠진 상태로? 붓기가 다 빠지고 한 달 뒤에 집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뭐, 어디 다녀오셔서. 근데 이거 못 보는 사람 진짜 무디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고 만약에 오면은 너무 티나지 않아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몰라. 모르는 사람 진짜 몰라. 아빠인데 딸이 쌍꺼풀 수술했는데. 여기 테이프 붙였어. 뭐 아니면 이렇게 뭐 만들었어. 이렇게 아니면 초반 동안은 약간 집에서도 안경 같은 걸 쓰고 있고 약간 이게 안경 같은 거 괜찮지만 그 아빠가 만약 물어봤을 때 나 모르겠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겼어. 다래끼 어떻게 다래끼? 다래끼도 괜찮네요. 네. 자 그리고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기 친구의 남자 친구가 너무 싫어요. 남친이라서 소유 씨 한국말 하는 거 보여줘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기 친구의 그 남자친구가 너무 싫습니다. 남친이랑 싸웠다면서 조별과제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피해주고요. 또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친구의 남친을 그래서 제가 싫어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어렵다. 권정민 씨가. 이거는 그 동기분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일할 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는 그거는 그렇죠. 네, 그거는 그 동기분의 남자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동기분이 문제이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불러가지고. 네. 며칠 전에 친구 소개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외모도 성격도 다 마음에 드는데 말투. 말투? 그 톡할 때 말투가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일단 맞춤법을 틀리는 건 기본이고요. 뿌잉 안녕 안녕 모행 안녕 안녕 아, 나 이 사연 듣고 너무 웃겼어. 이런 식으로 귀여운 척을 하는데 솔직히 정 떨어집니다. 만나면 진짜 남자답고 괜찮은 사람인데 톡을 주고받을 때만 답 나왔어요. 전화만 하시면 되겠어요. 아. 전화만 해라. 네. 너무 좋은데 자꾸 이렇게 문자만 하면 정이 떨어지니까. 개인적으로 어때요? 내부는 이렇게 좀 귀엽게 보내는 남자친구. 모행까지는 괜찮은데 뿌잉 안냥 안냥은 좀. 근데 왠지 이 말투가 약간 그 사람한테 호감이 있어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거 같아. 근데 나는 근데 이 사람 딱 봤을 때 그냥 그거였어요. 만약 이분이랑 오래 정말 만나고 싶다라면 그냥 먼저 원래 말투가 이렇게 애교가 많아 했었을 때 이분 자체가 원래 애교가 많다라면 지금은 뭐 소개팅하고 잘 모르니까 문자로만 그러는데 같이 있을 때도 그럼 애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럼 그런 스타일이 싫으신 거면 처음부터 미리 뭔가 말을 해서 알고 있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걸 감안해서도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만나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좋은 분을 만나시는 거고. 되게 쿨하네요. 헤어져라. 왜 그러세요 오늘 저한테. 익명요청 K님이요. 팀장님이 주말마다 직원들을 불러 모아요. 심심하다고. 아무리 만나서 효린언니네. 노는 거라고 해도 쉬는 날 회사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일이잖아요. 그렇죠. 선약이 있다. 엄마 생신이다. 거짓말 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요. 매번 팀장님 눈치 보느라 힘듭니다. 솔직히 사회생활에선 공과사를 구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익명요청 K님. 효린언니가 내일 굉장히 힘든 아이예요. 어떠한 얘기도 없이 예. 내일 회식을 잡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여기 와서 들었어요. 아, 네 분이? 네. 아니야, 그러니까 스태프들과 다 하고 네, 다 같이. 하자. 네. 근데 꼭 참여해야 돼. 이렇게. 아,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약간 이렇게 회식을 잘 주선을 하는 편, 주체를 하는 편이에요. 저랑 좀 비슷하네요. 저도 회식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이런데 언니가 끝나고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자 이렇게 사람들 있을 때 다 말을 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뭐 있고 나는 뭐 있고 이렇게 빠져요. 그다음 몇 명이 남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랑 자기 회식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중에 아니 되게 불쌍해졌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보복이 있나요? 근데? 아니 안 온 사람들은 거지, 아니 보복 없어요. 보복 없어요. 그 사람은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못 한 거니까 그 사람을 손해라고 생각해요. 언니들 저 내일 뭐 입을까요?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나러 가요. 김혜원 씨가 언니들한테 뭐, 네. 뭐가 있는지 알아.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예쁘게 입으시면 그냥 청바지에 티 입으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안 입던 스타일을 갑자기 도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편하게 입고 다니셨던 본인한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로 그냥 부담 없이 입으시는 게 실패를 면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최고의 액세서리입니다. 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요. 이수정님이 보내주셨는데 예예.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용돈을 모았더니 300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지금 대학 4학년인데 이 돈을 등록금에 보탤까요? 아니면 해외여행을 다녀올까요? 부모님께 보탬이 되고 싶기도 하고 한 번도 안 가본 해외에 나가보고 싶기도 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걸 보고 이거는 그냥 잠깐만 네 분 한 분 한 분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어떨지. 갔으면 좋겠어요. 가라. 가자, 가라.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여행만큼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좁 때도 유열 선배님이 한번 말해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 뭘 좋은 걸 사거나 이러면 그거는 한순간이지만 여행은 평생 남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대학교 4학년이시면 이제 직장을 다니시던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그거에 대한 영향도 되게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이 지금 4년 동안도 대학교에서 지쳐가지고 맨날 쉼없이 달려오셨던 거잖아요. 그쵸.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시면서 그래서 4년에 한 번 정도는 자기에게 힐링 타임을 주는 게 네 분도 혹시 같이 간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고 네. 아, 저희 슈퍼주니어도 5년 됐을 때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갔거든요. 지금까지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리스,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갔는데 시스타도 이제 좀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다 같이.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참 통일이 되면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갈 텐데 통일이 안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삼겹살도 안 되는데 지금. 될 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고 싶어요, 효린 씨는? 다 같이 뭐 동남아. 간다면? 저는 따뜻한 나라를 좋아해요. 따뜻한 나라. 네. 다솜 씨는? 저는 동남아 너무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남아 말고 저는 북미나 멕시코나 막 뭐, 그런 남미 데도 쪽. 네. 효린 씨 싫어요? 남미? 저는 비행기 오래 타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저는 웃으셨어. 아, 스트레스 받나요? 네.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이걸 못해요 제가. 심심해서 막 뭘 해야 되는데 막 비행기에서 맞아, 맞아.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고 구속받는 거 너무 길면 36시간도 막 타니까. 저는 남미는 제가 봤을 때 평생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자, 좋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예, 시스타와 함께 했는데요. 야, 오늘 많은 분들이 되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시스타가 뭔가 더 하고 싶다. 뭔가 언니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네. 우리 활동 중인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아니에요. 고맙고 오늘 1위 한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확실히 네. 이 저녁에 하는 라디오가 저희가 이번에 계속 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네. 확실히 좀 신선하고 재미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여러분들 쉐이키 많이 들어주세요. 예, 다솜 씨. 네. 이렇게 오랜만에 슈키라 나와서 너무 즐겁게 토크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토크 하고 싶고요. 그래요. 여러분 저 우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동남 저기 멕시코 꼭 가시고요. 네. 예. 그리고 효리 씨, 네. 아 소유 씨. 네. 아 일단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좋았고 이번에 저희가 아무래도 좀 센 이미지 약간 이런 것들 때도 뭔가 쿨하게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언니들 이런 이미지가 됐나 봐요. 그래서 라디오 나갈 때마다 이렇게 사연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라디오 DJ가 굉장히 탐이 나네요. 나중에 지금 스페셜 DJ 같은 것도 해주세요. 아, 했었어요 저희 언니랑 저랑. 맞아 슈키라 네. 슈키라 했었어요. 슈키라 했었어요. 또 해줘요 또 해줘. 아 좋죠 좋죠. 나 좀 어디 저기 동남아 가게. 자 효린 씨가 마지막으로. 네 일단 오랜만에 앞에서 다 얘기했듯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1위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고민 상담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까지 힘든 일도 아니고 그쵸.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런 고민을 할 여유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까지 힘든 일 아니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좋게 생각하시면서 좀 편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네 분 덕분에 정말 고민 없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아 활동 꾸준히 네. 예, 건강히 네. 잘했으면 좋겠고 지금 감기 좀 걸린 것 같은데 오빠가 걸리셨잖아요. 전 괜찮아요. 네, 아유 또 네 분도 연약한데. 네. 자 지금 노래 나가고 있는 거 네. 애처럼 굴지마 피처링 기리보이 씨가 함께한 네. 노래죠. 이 노래 들으면서 네 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